그 우승을 하기는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쥐어짠 우승이었다고밖에.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3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나갔던 주축 선수들이 다 이제 좀 기량이 늙거나 노쇠화되거나 부상이 생기면서 전력이 급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경질될 때까지 버티진 않았지만, 근데 일부 다른 팀 팬들은 지금 현재 그런 반응이에요. 그래도 김기태 전 감독은 우승이라도 시켜줬잖아. 지금 님처럼 우승이라도 했잖아. 그런 반응이었다고. 그렇고, 일단은 타이거즈 팬들의 반응은 대체로 와 이렇다 그래요. 지금 내가 이제 주로 뭐 주변에 그 기아 타이거즈 팬들 SNS라고 연결돼 있는 분들 보면요, 그 뭐냐, 그 그거 있죠. 이제 막 박수 치고 막 어떤 사람은 그런 SNS에 딱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뭐냐, 김기태 전 감독과는 동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필에 써놓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KBS N스포츠에서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국 프로야구 레전드 10인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지금 SNS 사진이 떴어요. 어떤 분이. 근데 오늘 그게 무슨 누구 편하고 있는지 아세요? 왼손의 신사 김기태. 네, 부관참시라고. 하여간 그렇고, 그 어쨌든 그 내가 SNS에서 알고 있는 타이거즈 팬들의 경우는 대부분은 이번 김전 감독의 사퇴를 반기는 분위기예요. 너무 부진했다기보다는요, 부상도 겹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무리한 거예요. 특히 양현종 선수는요, 작년까지 5년 연속 170이닝을 넘겼어요. 정규 시즌만. 그리고 아마 우승했던 그 직전 전후 시즌은 아마 정규 시즌이 200이닝이었을 거예요. 김한수? 아, 김한수 감독? 하여간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또 누구 있었는데? 나, 어떤 분의, 김기태 전 감독, 뭐냐, 사퇴? 사퇴에 대한 그 반응을 내가 지금 보고 싶어서 지금 제가 잠깐 트위터 앱을 열었거든요? 지금 트위터 열었는데, 뭐냐. 어디 갔니? 그냥 내가 한번 수동으로 찾아볼게요. 왜냐면 내가 네, 닉네임 알고 있었어. 돌기태와 함께하는 타이거즈 동행은 안 합니다라고 트윗에 올렸었는데, 이런 트윗도 있어요. 김주영 선수한테
기아 타이거즈 감독 역사에 산 증인. 그가 일곱 번째 기아 타이거즈 감독을 맞이하기 위해 다시 뛰기 시작한다. 이런 트윗도 있고요. 최영호 선수는 아직까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안치홍 선수는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분의 트윗을 보니까 사무실 메신저로 김기태 자진사퇴 소식 접함. 그리고 작년 가을에 나는 김기태가 기아 감독으로 있는 한 이제 기아 야구 안 본다 안녕 했는데 런을 했습니다. 야구를 봅시다. 근디 대행이 박흥식. 어딜 가셔도 건강 챙기시길 권투를 빕니다. 슬슬 올해 첫 직관 계획 잡아볼 거. 드디어 직관 계획을 잡는다고 트위터에 올렸어. 이분 결국은 드디어 이제 직관을 가신대. 김기태 전 감독 사인했다고 드디어 직관을 간다고. 자, 그리고 어쨌든 그래요. 소캐님도 그동안 그 유튜브에다가 경기 하이라이트 올리면서 뭐그 김기태 아웃이라고 써놨었는데 이제 직전 경기를 끝으로 김기태 전 감독이 사퇴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본문에 써놓고 댓글을 막아놨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러네. 일단은 제 생각도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 일단은 물러났어요. 물러났고, 근데 솔직히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물러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난 시즌 끝날 때, 그러니까 좀 팬들이 좀 이해를 할수 있게 좀 뭔가 속 시원한 해명을 좀 꺼내놨으면, 팬들을 좀 납득을 시키는 그런 이유가 있었으면 팬들이 아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팬들하고 감독 사이의 분위기는 약간 막장으로 간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네, 물러나기로 결정은 했는데, 물러나는 그 경기까지 졌는데, 그러니까 물러나는 그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차마 비난은 못하겠어. 그러니까 좀, 자기도 그 부담이 컸다는 거예요. 자기도 부담이 컸고, 이게요, 약간 구단만의 문제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그 기업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타이거즈의 모그룹은 뭐다? 현대자동차 그룹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몇달 전에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그룹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룹 단위의 인사이동이란 뭐냐면요. 그룹 내에서 그 계열사 임원들이 약간 그런 자리를 바꿀 때가 있어요. 계열사 임원들이 뭐 물러나, 임기가 끝나고 물러나거나 그 임기가 끝나고 자리를 바꾸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는데, 기아 타이거즈는 2018년부터 구단 사장이 이제 2017년까지는 현대자동차 사장이 기아 타이거 차세 사장을 겸했었어요. 근데 2018년부터 사장을 단독으로 만들어준 거야. 단독 법인으로서 인정을 해준 거야. 타이거즈는 법인이에요. 기아 타이거즈는 법인인데 그 사장도 올해 초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 인사이동이 있었던 거야. 사장이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기아 타이거즈의 전직 사장은 2017년까지 타이거즈의 단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을 역할을 분담을 해주기로 하면서 그때 이제 당시 2017년까지 단장이었던 분을 사장으로 승격시키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그때까지는 조계현 단장이 수석 코치였는데 원래 조계현 단장이 김기태 전 감독보다는 야구적으로는 선배였잖아요. 나이도 형이고. 그래서 원래 김기태 전 감독이 형님이라고 불렀었대. 코치라고 안 부르고 형님이라고 불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는 좀 코치가 그 감독이 뭔가 좀 판단이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 코치가 옆에서 바로잡아줄 수는 있었거든. 코치가 더 형님이었으니까. 그전까진 그랬는데 근데 이제 코치가 단장으로 갔어. 그래서 지금 조기현 단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기현 단장이 이제 그 프레스턴 터커 영입 과정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가 좀그 끝난 다 아직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프레스턴 터커가 아직 경기를 못 나가고 있는 이유가 아직 취업비자 발급이 안 끝났어요. 이제 막 선수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이제 다음 시리즈부터 뛸수 있는데, 하여간 그 과정에서 일단 터커 먼저 팀에 메디컬 체크한다고 먼저 보냈고, 이제 미국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나 봐. 그 영입, 선수 영입을. 그 선수 영입 과정 그 마무리를 하고 있다가, 조기현 단장이, 팀에서 전화가 온 거야. 김 감독이 물러나려고 한다. 응? 좀 빨리 와봐라. 해가지고, 그래서 조기현 단장이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왔는데, 이미 김기태 감독이 사장하고 면담을 하고 끝난 거야. 사장하고 면담한 거 상황이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바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 그 시리즈까지는 책임지고 물러난다, 이거다. 그리고 일단은 MLB 파크, 호랑이 사랑방, 타이거즈 갤러리 이런 데 반응에선 좀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V11을 향해 위하여 응원하는 기아 타이거즈 여기는 지금 약간 좀 초상집 분위기라고 하나 봐요. 근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타이거즈 팬카페 중에 포털 규모가 제일 큰데 그요 카페는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 여기는 약간 그쵸 요 카페는 약간 김기태 전 감독의 팬 성향이 좀 약간 세긴 했었어. 하여간 그 하여간 그랬었고요. 근데 일단은요, 솔직히 그래. 너무 시즌 초반이기는 해요. 앞으로 감독 대행이 100경기 이상을 책임을 져야 돼요. 102경기 남았어요. 맞지? 102경기 남은 거 맞죠? 잠깐 지금 순위표 좀 보고 올게요. 순위표를 보면 자, 타이거즈가 44경기 했네요. 딱 100경기 남았네. 100경기를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100경기를 솔직히 감독 대행으로 가긴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아무래도 시즌 중간에 영입을 한다고 하면요. 사실, 시즌 중에는요, 영입을 할 만한 인물이 없어요, 보통. 왜냐면 어느 스포츠 종목이든요 감독은 기본적으로 시즌 단위의 계약이에요. 시즌 단위의 계약이기 때문에 시즌 중에 감독을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정식 감독으로 영입을 할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감독 대행을 쓰는 거고요. 감독 대행에서 정식 감독으로 승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새로운 감독이 영입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프런트에서는 감독 대행으로 이분을 지명을 했어요. 퓨처스 감독이었던 박흥식 감독을 대행으로 불렀고, 그래서 작년부터 퓨처스 감독으로 보직 이동을 했었는데, 퓨처스 팀은 약간 이제 독립화를 시키고 있어요. 타이거즈는 현재 퓨처스 팀을 약간 독립을 시키고 있는 이유가, 이제 야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세대 교체가 필요해가지고 지금 퓨처스 팀은 정말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경기를 출전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타이거즈 운영이 어떤 상황이냐면, 젊은 선수, 좋은 선수 자원들이 새로 입단을 하면 3년 이내에 군복무 문제를 해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최대한 빠르게 상무로 보내. 젊을 때 상무 보내는 거야. 뭐 그렇다 그래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요, 이번 신인 드래프트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조기현 단장한테 이제 박흥식 감독이 부탁을 했대요. 투수는 시속 145km 이상 뽑을 수 있는 애, 그리고 키는 190 이상인 애, 타자는 오른손 타자 위주의 덩치 큰 선수를 뽑아달라. 김주찬 선수, 이범우 선수가 이제 은퇴하거든. 그래서 지금 기아 퓨처스의 시속 145를 넘는 투수들이 거의 많지가 않고, 또 이제 퓨처스 야수들이 다 삐쩍 마른 우투 좌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타 오른손 타자가 없다는 거야. 왼손 투수가 나오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 때 피지컬 다 충족한 선수들을 뽑았대요. 해가지고, 다만 이번에 지금 1군에 있는 장지수 선수는 키는 190이 안 되는데, 구속이 빨라서 뽑았대. 장지수 선수 아까 잘 던지더만. 그래서 드래프트가 끝나고 조기현 단장이 박흥식 감독하고 술을 한잔 했대요. 그래서 이제 조기현 단장이 짠! 캬 하면서, 저희 감독님 요구하는 대로 다 뽑았습니다. 뭐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 김기태 전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감독 대행이 됐고, 그래서 하나이글스와의 경기부터 이제 아마 팀을 정식으로 지휘를 할 거예요. 박흥식 감독 대행이 이제 지휘를 할 건데, 솔직히 박 감독 대행이 어떻게 운영할지 솔직히 모르겠어. 좀 어떻게 운영할지 솔직히 모르겠고, 일단은 좀 잘하길 바랄 뿐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물론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는 있어요. 따라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올해는 포스트 시즌 욕심 안 부려야 될것 같아요. 포스트 시즌 욕심은 솔직히 좀 무리고, 일단은 좀 이제 선수들을 좀 라인업을 좀 개편을 해보고 좀 이제 리빌딩 해야죠. 올해는 그냥 리빌딩 한다 생각해야지. 리빌딩 한다 생각하고 성적에 대한 욕심은 좀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아마 제가 올해 중에 스케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광주 직관 한번 가볼게요. 광주 직관을 한번 일단 가볼 생각은 있고요. 직관 가볼 생각은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자, 그리고 이제 김기태 전 감독에게도 또, 한마디 해야죠. 그래도 감독이었으니까. 팬들도, 맞아, 걔도 마지막 경기 끝나고, 수고했다고 막 카드 올리고 막 그러더만. 그래서
뭐, 네, 김기태 전 감독님. 네,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그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를 중심적으로 이제 야구 경기하고 또 메이저리그 경기 중계를 하고 있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라고 하고요. 네, 좀, 뭐올 시즌은 솔직히 좀안 됐어요. 올 시즌 정말 좀 많이 안 됐고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래도 2년 전에 우승은 했고, 그래도 오랜만에 우승을 한번 했었고, 아, 물론 그 우승 과정이 꼭 좋았다고만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그래도 우승 트로피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우승 트로피는 감사드리고, 그래도 2015년부터 4년 2개월이죠. 4년 2개월 동안, 아니다, 2014년 가을부터 왔으니까 4년 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4년 반 동안 그래도 그 감독으로서 정말 그 이리저리 정말 많이 자리잖아요, 감독은. 그래도 감독 자리 맡으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야구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고생 많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그래도, 야구와 관련돼서, 또, 뭐, 어디선가 기여를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또,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4년 반 동안 감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 대행으로 오실 박흥식 감독님한테도 한마디를 하자면, 네, 이제 올해 팬들이 뭐 많은 거안 바랄 거예요. 좀 뭔가 경기다운 경기하고 재밌는 경기하고, 승패와 관련없이 재밌는 경기하고, 미래 자원들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미래 자원들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뭐 올해가 끝나고 정식 감독이 되실지 아니면 다시 또 어떤 보직을 이동을 하실지 그만두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 타이거즈 리빌딩, 네, 리빌딩에 좀 많이 힘을 써주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스포츠 전문 BJ, 역사 컨텐츠 겸 스포츠 전문 BJ,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었어요. 제가 올해 시간이 되면 그 광주 쪽에 유적 방송 한번 하면서 광주 한번 직관 계획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